안녕하세요. 건강을 지키고 싶은 여러분. 오늘은 뇌 건강을 위한 특별한 식단, 마인드 식단에 대해 알아볼게요. 마인드 식단은 지중해식 신경퇴행성 지연의 약자로서 지중해식 식단과 대시식단의 원칙을 결합하여 뇌 건강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전에 다루었던 지중해식 식단에 대한 동영상은 댓글에 링크합니다. 대시식단은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ing, 약자로 인지기능 감소를 지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인드 식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일과 채소 다량 섭취, 특히 베리류와 녹색 잎채소의 섭취를 강조합니다. 둘째, 통곡물 섭취. 정제된 곡물 대신 통곡물을 섭취하면 섬유질과 필수 영양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견과류와 콩류. 이 음식들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뇌에 필요한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죠. 넷째, 건강한 지방의 섭취. 올리브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며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의 섭취는 제한합니다. 다섯째, 생선과 가금류.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과 가금류를 선호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주 1회 이상 섭취를 권장하여 이 식단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섯째, 적당한 와인 섭취. 와인, 특히 레드와인은 적당량 섭취 시뇌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마인드 식단은 알츠하이머 및 기타 인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뇌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위한 식습관을 제공하는 이 식단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려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